데이비스 목사님 아주 말씀에 은혜 받고 외국인들이 새벽기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 정말 20년을 새벽기도 인도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 말씀 잘하셨는데 통역도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홍신우 목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홍신우 목사님은 감리교인데 감리교 연합 감리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거기서 많은 한인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선봉장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저나 우리 한기홍 목사님 또 강순영 목사님 강태강 목사님 모두 우리 김충근 장로님 19년 기도 동지입니다. 그런데 로즈볼 때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때 그 기도의 함성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 기도가 이 도시를 LA를 남가주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서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메타버스를 요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메타버스 하니까 여러분이 뭐 시외버스 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정말 그 한국에서 유년주일학교 메타버스 예배 대회를 열었어요. 작년 12월에. 난 몰랐는데, 야,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메타버스 예배 대단히 좋습니다. 막 내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의 문제는 영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내 아바타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바타 목사가 설교합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식은 축적할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설교하는 시대. 독일에서 300명 모아놓고 인공지능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잘합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는 영성이 없습니다. 눈물의 회개도 없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세상 석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흥이 옵니다. 데이비스 목사님 대부흥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 한기홍 목사님도 지금 함께 일하시는 강 목사님들 김충권 장로님 이 대부흥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중에 저도 부족하지만 대부흥을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2020년 7월 19일 한국에서 이제 공산화된다 큰일 났다 완전히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1천번째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어요. 아주 근소한 차로 저는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미국과 함께 마지막 대부흥의 선두주자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을 이룹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맛백입니다. 말세에 만민에게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납니다. 아주사 대부흥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은 윌리엄 시무어입니다. 그 사람은 1904년에 영국에 무슨 일이 났죠? 웨일즈의 대부흥 이반 라버처 그 부흥이 2년 갔습니다. 2년 끝날 때쯤 1906년에 애꾸눈의 흑인입니다.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많았는데 애꾸눈의 흑인 이 윌리엄 시무어가 아주사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4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만 더 기도하라 5시간을 기도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제가 그 부흥의 현장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사그라들 쯤 1908년 말에 윌리엄 시무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지축을 뒤흔들며 마지막 세계 부흥을 일으키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미국의 각 도시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도시를 위해 기도시켰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기도를
맡았는데 주제가 각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고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제는 미국의 각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예,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나듯 미국 대학가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 빼놓고 276명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짐을 식량까지 다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23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275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배는 깨어졌는데 기도하지 않는 275명,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죽어 마땅할 죄인들이, 멸망해야 될 마땅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 바울 때문에 모두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면요,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바울아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한인 교회 얼마나 많이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쓰시고 선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약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왜 하나님 버리지 못하느냐? 지금 평등법 갖고 싸우죠. 한국의 차별금지법. 이게 벌써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딱 맞고 있는 거예요. 하원의원, 상원의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악하고 악마적이고 마귀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법이 통과되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저처럼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요, 고소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호받고 있지만 평등법이 통과되면요, 아무도 강단에서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외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평등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이 선교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리고 너를 살릴 뿐 아니라 275명 죽음 마땅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살려준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악해다. 여러분, 세상이 소돔 고모라 같이 악한 것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는데 누구 때문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끼날을 가지고 치려다가 유황불로 심판하려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여섯 분을 매달리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나님 가슴에 롯을, 사랑하는 롯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섯 분의 불태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다음 장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덜의 성 소돔 고모라를 뒤집어 엎는 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위경에서 건지셨느니라. 롯과 가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에게 속한 구역 식구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교회 한 교회가 기도하면, 다 다른 교회가 잠들어도 한 교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구원은 한 교회 때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예,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 그랬어요. 어제도 호성기 목사님, 우리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시다. 저 같은 교단입니다. 그분이 총회장 하시고 그 다음 제가 총회장을 했는데 그분이 폐혈증으로 죽게 됐다고 연락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존경했던, 정말 한경 목사님만큼이나 내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온 교회 선포하고 새벽에 기도하자 그랬어요.
나라 살리기를 전 문제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 호성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이제 잊었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여기 왔다는 깜짝 놀라 왔더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 사모님하고 같이 아팠잖아요. 알츠하이머로 폐혈증으로 야 저 집안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설교를 이전보다 더 잘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계속 한기홍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세용계 박성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했거든요. 정말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귀한 하나님 귀한 종입니다.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될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아 강단에서 있는 모습만 봐도 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배후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의 상한 심령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자 오른손을 다 쫙 꼭 잡으시고 이리 예. 주먹 꼭 쥐시고 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그렇습니다. 1984년 12월 3일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제 생일이 12월 3일이니까 1984년 12월 3일에 인도의 유니온 카바이드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에 영국 회사가 거기에 차려놨던 가스 회사가 새벽 2시에 폭파하면서 예,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서 1만 6천 명이 죽고 55만 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새벽에 터졌기 때문에 막 삐뛰쳐 나왔어요. 구토하고 눈이 막 그냥 예,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그런데 그들이 막 강물에 뛰어든 거예요. 살려고. 근데 강물에 뛰어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들의 죽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때 그 가스가 빠른 속도로 바람을 타고 가는데 옆에 보팔이라는 마을이 보팔이라는 시리 그 도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보팔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로 달려갔어요. 살 길이 없어요. 바람보다 빨리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회당에 모였어요. 목사님도 모이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신문기자가 거기에 마침 왔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왔어요. 잔저들을 끌어안고 왔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규였다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간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팔 마을로 오던 그 빠른 속도로 바람을 타고 오던 가스가 여러분 완전히 꺾어졌어요. 90도로 꺾어져가지고 옆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보팔 마을에 2만 명이 살았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크리스찬들 그 교회 기도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일 키츠맨이라고 하는 기자가 세계를 다니면서 그 기적을 다른 도시는 피해를 봐도 그 보팔만큼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왜냐?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발딛고 있는 그 도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선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정말 공산화될까 정말 걱정하고 있을 때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사야 5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민족이라는 그게 뭐냐 찾아봤더니 이순현 선교사라고 이스라엘에서 18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분이 히브리어도 잘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사야 55장 5절을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 보내주겠대. 그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를 인함이라. 여호와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동방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보니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걸 붙드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반만년 외적의 침입을 받고 980번 임금이 피난 가고 도망을 갔다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 왜 망하지 않게 지키게 해주었느냐. 주위의 나라들은 다 공산권입니다. 일본 믿을 수 있습니까? 사매가 다 받았는데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이사야 55장 5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레아라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의 전율이 왔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코레아를 하나님이, 이사야는 기원전 2000, 기원전 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코레아를 숨겨놨다가 이스라엘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키는 나라로,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이스라엘의 대부흥사가 일어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워져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이사야 55장 5절, 내 민족,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났던 내 대한민국, 미국 땅에만 살아나,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나는 미국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물의 기도가 고국을 향해 먼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의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고국 땅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의 창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시편 46편 5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루 종일의 모든 기도가 다 귀하지만, 다이아몬드 같지만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하늘문이 열리는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그 도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성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요동이 뭡니까? 얼스킥입니다. 대지진이 온다, LA 지진이 온다, 비곤이 온다 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시편 46편 5절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진이 오지 않는 이유는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재앙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미국은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해야 될 나라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50개 중에 합법화시키고, 이것을 전 세계에다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 중에 선진국 미국을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이 죄악을. 예. 낙태의 죄악.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로데웨이드 법안을 다시 뒤집어서 제자리로 돌아놓은 새 생명 살리는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으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로데웨이드 법안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아와 생명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동성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거룩한 가정을 지키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한 예언한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한 36,500가지의 모든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이 회복되면 미국의 무너졌던 모든 경제, 군사, 모든 명예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거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여러분 죽음의 항해를 거쳐서 이 미국의 펄리머스에 도착했어요. 두 달간의 죽음의 항해를 거쳐서 왔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지었어요. 통나무로.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가정, 집을 지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성수주일 주일 예배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마귀가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지 않도록 케네디가 주기도문 못하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난 다음부터 케네디가는 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던 아이들이 총기 사고, 마약 사고, 모든 음란물이 넘치는 음란 사고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 회복이 바로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미국과 한국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두 나라가 마지막 적그리스도화되어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지막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는요 20번 강의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대한민국의 사명,
미국의 사명, 대한민국은 이사야 55장 5절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향해 달려갑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그래서 이스라엘 달려가는 이 한국을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도록, 공산권이 되지 않도록 38선이 무너지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빨리 달려옵니다. 다가옵니다. 기도 안 하면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38선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는데 미국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바로 적화 통일돼버립니다. 그래서 종전하라. 종전해버리면 미군이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70년 전에 미국과 한국을 동맹을, 정치 군사 동맹을 시켜놨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되었던 이 끈을 마귀가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건 그 뒤에 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미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베풀어 주던 나라, 13개의 주가 연방정부를 이루고 자급자족도 힘든데 120개 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미국에 오게 했고, 미국과 파워게임 할 수 없는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호무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건 도로 넘치도록 채워준다 했는데, 보호무역 쓰니까 미국은 점점 위상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달려들고, 러시아가 달려들고, 제3세계가 이슬람이 달려들고, 이 나라들이 이 한국과 미국을 마지막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이사야 55장 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미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피난한 지키는, 끝까지 이스라엘 지키는 두 나라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비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안고 이제 기도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절규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각 도시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각 대학가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이번 자마 부흥회를 통해,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도시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고 대학가마다 정일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도시마다 대학가마다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을 부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며 요한계시록 7장의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남가주의 캘리포니아에 아주사의 부흥에 백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이 부흥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하시고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며 마을마을마다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며 대학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뉴욕이 변화되고 캘리포니아가 변화되어지고 워싱턴 DC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여, 시카고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보스턴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휴스턴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덴버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메릴랜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시애틀과 타코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LA에 캘리포니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바바리아 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바바리아 칼라라라 세메네메 겜마라는 게노마나 뛰오니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나하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두보라처럼 쓰임받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부흥에 내가 내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사람, 부흥에 내가 내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여 우리 고국 대한민국, 미국 땅 하나님이여 지켜주소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교를 위해, 세계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도록 아버지 우리 고국과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소나기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의 기도가 터지기 원합니다. 절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을 지켜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14만 4천 위대한 이스라엘의 전도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대부흥 셀 수 없이 수많은 자들이 흰옷 입고 돌아오는 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점점 가까이 들으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며 외쳤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진리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간에 불붙이는, 그리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섬기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시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마을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학교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학가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부흥이 한국과 미국을 뒤덮고 마지막 전세계를 뒤덮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마지막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